요즘 주방을 공개하는 식당들이 많습니다. 음식을 깨끗이 만들고 있다는 걸 직접 손님들에게 확인시켜주겠다는 건데, 주로 큰 음식점들이 많이 설치하고 있죠. 작은 음식점들이 여기서도 밀릴 순 없다며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손님 맞이 준비가 한창인 광주의 한 식당. 음식이 조리되고 있는 주방 옆에는 야채를 보관하는 보조주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육류와 야채가 서로 섞여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는 주방에서는 식자재 종류별로 다른 도마가 사용되고 냉장고의 재료도 매일매일 관리되고 있습니다. 식중독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재료를 분리시키고 입출고를 다르게 함으로써 식중독의 위협을 줄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음식점은 주방에 CCTV를 설치해 손님들에게 개방했습니다. 요리하는 주방 안의 모습이 생생하게 전해지면서 위생에 대한 손님들의 신뢰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하세요. 이게 다 보인다 그러시고 그래서 뭐 숨길 수가 없다 그러고.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소규모 음식점은 여전히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조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모와 자본에 불리한 음식점 업주들이 이런 불리한 환경을 극복해 경쟁력을 높이자며 자정 결의에 나섰습니다. 외식업 중앙회도 업주들이 주방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광주시나 식약청과 함께 대출 알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증을 쓰더라도 좀 이렇게 시설 작업을 좀 풀어서 그 영세업자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 문화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자는 영세 업주들의 노력이 즐거운 음식 문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